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오늘 소년들의 꿈을 이루어줄 플레이어 101 그 무대가 오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국민 프로듀서 대표 장도민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데뷔를 위한 플레이어 101. 여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과 테스트를 거친 연습생만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겠죠. 세상을 놀라게 할 글로벌 아이돌을 직접 프로듀싱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십시오. It's showtime.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아이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플레이어 101의 막강 트레이너 라인업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데뷔 14년 차 최정상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비주얼 담당, 댄스 포지션 신동 트레이너. 아, 뭐 아이돌이라면 당연히 비주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비주얼 신동,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힙합 서바이벌 우승, 쇠기 혈관을 타고 오르는 지저스 워크 랩 포지션 BY 트레이너. 진짜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래퍼 BY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요? 신이 내린 목소리, 이별한 남자들의 공식 내비게이션, 보컬 포지션 가왕 김현우 트레이너. 아, 뭐야? 야, 이거 진짜야? 야, 뭐야? 반갑습니다. 가수 김현우입니다. 아, 망했다. 마지막 트레이너입니다. 뭐야 이게? 우와. 고남동 사시는 분이죠? 김수용 트레이너. 뭐야? 연습생 아니에요? 아, 집에서 누워 있다 나온 해피 바이러스. 김수영입니다. 이게 웬 말이야. 자, 등급 평가에 앞서서 우리 트레이너분들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신동 트레이너. 저는 아무래도 댄스 트레이너로 왔기 때문에 누가 가장 가볍게 춤을 추나 요거에 좀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이돌이라면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턱선, 뭐 얼굴, 외모 그리고 옷까지도 다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현우 트레이너님. 일단 기본기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성품 볼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성품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성품이 안 되면 뭐 아이돌이 된다선 쳐도 뭐 별 볼 일 없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BY 트레이너 어떤 거를 보시겠어요? 네. 래퍼로서 왔고 또 프로듀서로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인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랩인데 계속. 네, 그리고 옷 매무새 이런 것들 좀 네. 집중해서 네.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김수영 트레이너님. 아, 저는 그 절실함. 난 꼭 아이돌이 되겠다. 그 절실함을 좀 보겠습니다. 아, 절실함.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음악성의 전문성이 뭐 없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또 대중의 눈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할지 지켜보도록 하고 정말 이 친구가 죽을 각오로 임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연습생이 감기가 걸리셨나 봐요. 아유,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감기 걸리신 친구 연습생 누구시죠? 네, 저입니다. 아, 예, 또 오늘 다시 또 중요한 날 바이러스를 또 갖고 오시고. 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 또 예, 연습생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뭐 처음부터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죠? 네. 굉장히 또 밝은 친구가 들어왔네. 웃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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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장난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글로벌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할 각오 됐습니까? 예! 다 같이 죽기 살기로 할 각오 됐어요? 예! 예! 자, 그럼 심사석으로 모시겠습니다. 탈락이 아니야. 됐지.